삐라 삐라. 등등 등등 등등. 오! 겹쳤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후지미나입니다. 포켓몬빵이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스티커를 컬렉션하는 재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마트에 와가지고 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박이에요. 팔고 있었어요. 뭔가 집에 가서 제대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사왔습니다. 가게에서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건 다섯 종류의 포켓몬 빵이었고요. 빵 자체가 맛있대요. 일단 이 큰 친구부터 포켓몬 크리무 크로와상. 그러면 이거 스티커가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열어볼게요. 일단 빵 향이 너무 좋아요. 빵 자체가 완전 크리미. 맛있는 빵이다. 저의 첫 번째 포켓몬 스티커 열어보겠습니다. 이야! 예쁘다! 예뻐요. 피카츄 앤 파치리스. 이러다가 내가 또 이거 컬렉션 시작하는 거 아니야? 두 번째 저 열어볼게요. EVN 더 츄리네. 되게 예쁘다. 이거 꽃도 있고. 귀여워. 다음 거는 포켓몬 초코산도를 먹어볼게요. 삐가! 삐가 삐가! 맛없을 수가 없어. 약간 초콜릿이 식감이 있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크림이 아니라서 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둔둔둔둔 뚜둔. 겹쳤어! 언제부터 안 지키고 있었지? 와, 뭐야? 나 그러면 바보네. 아, 이런 귀여운 포켓몬 팬케이크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찍히고 있었어. 포켓몬 미니 무시 케이크예요. 와, 약간 복싱복싱, 완전 복싱. 약간 이건 그렇게 뭐 초코 맛이 완전 되게 어지나 않아요. 열어볼게요. 겹치지 않으면 좋겠어요. 아, 새로운 친구야. 이거 메손 앤더 피카츄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 친구 메손이라는 이름인가 봐요. 새로운 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. 열어볼게요. 같은 피카츄라고 해도 다른 게 들어가 있겠죠? 달랐어. 피카츄 앤드 아브리봉. 너무 러블리하다.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가 러블리한 것 같아. 일단 저는 이 핑크 친구도 맛이 궁금하니까 열어볼게요. 핑크가 너무 약간 예뻐요. 완전 부드럽고 촘촘하고 그래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딸기 향이 나고. 뭐? 이거 맛없을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러면 이 딸기맛 빵은 스티커가 뭐가 나올 건지, 이건 아는 친구예요. 할리마롱, 그리고 아차모. 일단 열어볼게요. 이거 빵은 오늘이랑 내일 안에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저는 안 보고 카메라로만 보여드릴게요. 뭐였어요? 이 스티커는 진짜 자주 나온다. 그죠? 그러면
이걸 열어보겠습니다. 이건 바닐라래요.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계란빵이랑 비슷한 맛이에요. 그리고 이거 열어봐야죠.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새로운 거 나오면 좀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오! 카비공, 모쿠로, 히파니. 이상적인 피크닉을 하고 있어요. 저도 얼마 전에 피크닉을 했는데 이런 피크닉을 또 하고 싶네요. 그러면 마지막 것도 열어봐야겠다. 마지막 하나예요, 여러분. 짠짠짠짠짠짠. 열어볼게요. 일단 아직 전화 안 받는데 카비건인가? 볼게. 카비건인데 아까 거랑 다른 디자인이었어요. 이렇게 카비건인데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서 너무 좋다. 아. 네, 여러분, 이렇게 포켓몬 빵 저도 먹어보고 열어보고 스티커 봐보고 유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알 것 같아요. 컬렉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네요. 그리고 빵이 3일 정도 유통 기간이 있으니까 그 3일 안에 다 먹으려고요. 뭐 일본에서 포켓몬 빵이 있다고 해도 국제 배달 같은 건 3일 이상은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걸 아무리 한국 친구가 갖고 싶다고 해도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약간 그런 특별함이 있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내가 커브볼 프로가 됐어요. 거의 밖에서도 이렇게 커브볼.